일단은 제가 다우마가 달나란 은행이다. 네가 경비병 상대하면 우리가 보물 가져간다. 저희가 원래 달나란 은행을 가서 그 은행을 털고 토호의글의 계략을 성공했잖아요. 다음은 보랏빛 요새입니다. 보랏빛 요새를 하면 그 하가사의 계략이 여기서 경비병을 물리치고 여기 대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Job's done. 여기서 해제를 합니다. 이 2장을 해제를 하면 그 보랏빛 요새를 공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모험 모드에 있는 영웅 2명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해금할 수 있는 거는 하가사의 부하인 베리상가, 그리고 저 노을처럼 생긴 늦창놀인가? 늙은 늦창눈이었나? 아무튼 이거 사냥꾼하고, 그리고 주술사 영웅 이렇게 한 개씩 얻을 수 있어요. 네, 구매 완료했습니다. 네, 제2장 보랏빛 요새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랏빛 요새 가야겠죠? 위험에 빠진 마녀, 궁지에 몰린 그녀. 허나 우리의 새로운 동료가 되고 너의 미래의 축배를 너의 적에게 파멸해. 다양한 야수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자꾸나. 네, 일단은 하가사의 계략은 보랏빛 요새를 가서 여기 Job's 달라단에서 done.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르획을도 은행을 타려면 경비원을 좀 없애야 어느 정도는 계약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달라단은 경비원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보랏빛 요새를 가서 죄수들을 풀어서 어느 정도 혼란을 시키는 게 하가사의 계략입니다. 도시의 경비대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고! 보랏빛 요새를 공격해서 죄수들을 도시에 풀어주면 경비병들이 혼란에 빠지겠지! 그러면 깨면 세 개를 주네요. 똑같이 세 개를 줘요. 이세 개는 3장을 클리어해야 할수 있고요. 저는 Job's done. 주술사를 할 속전 속결. 수 있고 사냥꾼을 할수 있습니다. 나! 다음은 나다! 총조랑! 저는 사냥꾼이나 주술사 중에 속전 뭐가 좋을지는 속결. 모르겠는데, 먼저 주술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하가사니까요. 진화. 아, 이 코에 진화를 쓰네. 이게 지정이네요. 토끼인데, 앞발이 개고, 다리가 문어야. 진짜 징그러운데? 눈이 토끼가 아니에요. 생기. 카드를 뽑는데 과부하 걸린다. 이거는 약간 그거네요. Job's 과부하 done. 술사할 때는 생기는 꼭 필수예요. 근데 카드 한장 뽑는 게 진짜 좋은 건데 과부하네요. 자, 그냥 토템. 저거 토템을 소환을 해야 진화를 할수 있고요. 저거는 모르겠다. 저거를 뭘 해야 하지? 만화 과부하를 25번을 해야 하네. 자, 조각까지 얻은데? 아, 토템이 맞네. 이자는 작지만 아기로 똘똘 뭉쳤군. 닌지, 앙증맞은 절개. 영능인데 연계가 Job's 있어. done. 이거 신기해. 연계 있는 영능은 처음 봤거든요? 만약에 진짜 도적인데 영능으로 칼을 강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상대는 리지. 약간 모험인데? 빠르게 끝내주지. 배기 싫으면 대지 조심해. 충격 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토템은 때때로 해야겠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과부하가 좀 좋아 보인다. 아, 이렇게 재수가 있네. 이 지키기가 안 나서. 감옥의 어떤 자가 혹은 어떤 것이 우리 기다릴지 아무도 모른다. Job's done. 일단 랜덤이네요, 저거는. 랜덤으로 하수인 나오네.
나는 지옥 대포.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Job's done. 어디 담벼 멋있지. 저걸 좋네. 오 예스! 원래 대사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시청장 거 좀 보고 있어서 그런지 그게 대사가 안 나오네요. 아쉽다. 원래 이거 대사 필요한 텐데. 과부하를 토템을 쓰자. 그래도 이거 빨리 깨는 게 먼저예요. 딱댐. 저 지옥 태포가 나한테도 피를 그래서 배신아, 너의 차가운 마법이 내 검은 심장을 따뜻하게 녹이는구나. 가서 날 뛰어라. 나팜의 손은 저주받았다. 몸에 달려있을 때보다 더 끔찍하지. 라팜의 손, 수호의 문장. 말 깨려면 활기 물약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마나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정이나 법사, 카드를 많이 소모하는 하수인이면 이 활기 물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라팜의 손. 개인마다 달라요. 저게 활기 물약도 좋거든요. 전퇴함성. 얘도 낙점. 키즈 코퍼 클립.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얘 그거 매 턴마다 자기 하수인에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영웅 아니에요? 그 상대는 키지. 빠르게 끝내주지. 어서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더 투블럭으로 해주세요. 네, 갔다 오세요. 라팜의 손. 라팜의 손이 저주 두 장을 주는데 저주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주가 그 한 장 있을 때 한 장의 이뎀을 받아요. 그래서 두 장 있잖아요. 두 장은 두 개. 두 장은 사뎀. 사뎀 정도 받습니다. 나는 흉악한. 오, 합이 하나 나오네. 저기는 나중에 사과를 이 머리에 놔. 예, 잡아봐.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지. 오, 나온다. 그러면 발동.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발동 안 되는구나. 소화도를 안 되네. 때리면 얘로 때리면 되지. 깼어요 이미. 짜잔! 짜잔! 라파의 손으로 빠르게 깼습니다. 전리품. 분신수 좋고 늪지왕까지는 좀 힘들고요. 고비용. 이러면 고비용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분신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샘도 좋고 이세라도 좋고.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이 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선자의 소환 가능한 게 비록 나쁘지 않고. 뭐가 낫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고비용이네요. 그냥 가자. 위대한 아카람차라. 무장이 마술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뭐지 저건?
대장! 위대한 어디서 많이 본 고블린 같아요. 그 신비 마술에 나오는 고블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고 싶을 때 갈 거다. 가고 싶을 때 갈 때 간대요. 가고 싶을 때. 이게 상호대사가 있구나. 자, 얘는 녹순성소그 카드 두 장 주고 나는 뭐 주지? 깰 수 있겠다. 잘하면. 일단은 포텐 소환해서 야수 종료 한 다음에 입꼭 담을게요. 안 되겠다. 없애야지. 이거는 도끼를 담을게요. 이 베리상가? 이게 종족이 있다고 하던데. 아, 솔직히 있네. 말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즉흥적으로 한대요. 이거는 토템 소환. 언젠가 이거 계속 떨어지니까 또 쓰겠죠? 어? 안 쓰네. 너 안 쓰는 거 후회할걸. 아 진짜. 봐봐 얘잖아. 얘야. 얘가 여기서 나오네? 이거는 과부하 시켜. 못하고 나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저도 이제 끝내고요. 많아요 우리. 그래 한 장 더 줘. 나중에 저가 살덩어리 나오겠지. 토템 나오고. 짝댐인가? 아니네? 맞네? 무대라니. 벤치다가 보니까 하늘사원에 카 나올 듯. 아 그런 거 같아. 느낌 확 나네. 듬직한 부하 무작위 카드 3장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 카드를 비용이 0이 됩니다. 초토화탄 모수와도 인을 처치하고 내 다음 턴을 시작할 때 반복합니다. 이건 모르겠다. 종말의 시간 종말 로봇을 석컷 넣습니다. 뽑으면 50피해를 줍니다. 이거 뭘 해야 하지? 개인적으로는 충직한 부하 같은데? 충직한 부하가 좋지 않나요? 카드 3장을 가져오고 그 비용이 0이야.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부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세례까지도 힘들고. 요구사론? 아, 요구사론 아니야. 아, 쌍세라? 아, 그거 나오면 나는 좋지. 가성비는 좋은 대신 리스크가 있는가? 흑마 주주자죠. 쌍세라? 아니면 로그사론? 아, 로그사론까지는 좀 아니다. 쌍세라? 에라? 모르겠다. 멸력단 좋고, 멸력 영혼 좋고. 투전전선은 멸력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위험한 자들이 이 선술집에 어슬렁거린다. 여기서 뺄 수 있겠다. 우리 같은 자들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이게 바텐더가 기계까지 나오거든요 가끔. 자 울부짖는 선술집 불토 펠트. 새로운 손님은 언제나 환영입죠. 이걸 신복! 신복을 하자! 이야기 들려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운둔자, 추적자, 그와란, 백스나. 아, 다 패스. 다 안 좋은 거예요. 낭비할 시간 따위 없다. 계시는 건 괜찮지만 말썽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훌륭하군. 계시는 건 괜찮지만 말썽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그 정도는 봐주지. 계시는 건 괜찮지만 말썽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나쁘지 않구나. 계시는 건 괜찮지만 말썽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실수를 했군. 계시는 건 괜찮지만 말썽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너에게 역병을 남겨주마. 계시는 건 괜찮지만 근데 목소리는 괜찮다. 저는 신복. 예. 언제든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를 뭐로 해야지? 불토할까? 베테랑 고용까지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신복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얘를 할까? 바람의 정령? 끝낼 수 있겠지. 불토를 할 건지 바람의 정령 할 건지 모르겠는데 1코는 좋다. 얘로 하자. 저번에 들어봤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다니까요. 조심히 가세요. 하유. 굉장한 뼈다귀 주먹. 이번 게임에서 시전된 무작위 주문을 시전합니다. 대상 무작위로 마나 메아리 놈인데 뼈다귀 주먹이네. 일단 신복은 베퍼 내 손으로 다 가져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대는 문제는 나와야 하지. 메이코가 이거는 베퍼 나오잖아. 빠르게 끝내주지. 악당들이 오다니 좋았어. 그냥 부하는 그냥 가져오고. 아 아쉽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라팜 설마. 어디 보자. 볼프 6호 배수 나쁘지 않네. 일단 토템을 소환을 하고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이거 내자. 왜 딱정벌레 알이 나오지? 좋았어. 어허. 얘 이제 손 못 쓰죠? 자, 이제 부활을 좀 씁시다. 부활을 써보자. 여기 있습니다, 투모. 물론이지. 너 주문 못 쓰게 내가 쓰겠다. 쯧쯧쯧. 아, 저걸 쓰네. 자, 가볼까요? 남베라, 이 풋풋한 풋내기야. 남베라, 이 심통나 심술쟁이야. 남베라, 떨떠름한 얼굴이야. 남베라, 이 굶든 군배가. 남베라, 이 슬로우 트리야. 남베라, 이 심통나 심술쟁이야. 이 불성실한 불성실한 이 얼탈은 얼가다. 바보가 쓰고 풋풋한 노래도 때문 아니더라도 제가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죠. 아 별리프. 별리프. 아 왜 다 이상한 것만 나오냐. 이 자식들아, 이상한 것만 나오면 어떡해. 흡혈충 좋다. 비행조련사, 지상과 공중 모두가 그의 보급자리입니다. 피해를 15받으면 비행합니다. 한번 해봐야지. 흡혈충은 나쁘지 않아요. 그 상대는 3세대까지는 봐둬라. 너무 고퀘어야. 만화도 많이 없는데. 빠르게 끝내주지.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 겁니다. 오! 이거 가져가도 될까? 좋았어. 베즈키냐가 된다고요? 이거는 시집 가야지. 나는 성기사, 얘는 타크. 이 차례도 될까?
없단. 피해 또 받고. 아, 저주를 저거 없애네. 아, 아, 너무 아프잖아. 좋았어요. 커백하라고. 좋았어. 이거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Nope. 아, 거푸엄 이 자식. 아, 토마를 해도 의미가 없어. 여기 있습니다, 투모. 이봐, 그거 내 거라고.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모르니까 이거 가져. 질풍, 폭사. 야구. 어메. 어, 돈 소리 나와버렸네. 마법 써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사과를 네 머리에 놔. 어. 어. 못 맞췄지로. 어. 아. 2턴 남았대. 비행하고 있어 이 새끼. 비겁한 녀석. 어? 어? 저거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날려! 아하, 소템을 날리고. 어? 어? 어, 잘못했다. 에라 몰라잇. 에이, 이거 틀려있는데. 어? 어허. 응? 어! 아, 저걸 쐈다니. 이거를 바람의 기운을 느껴볼. 이해한데 쓰자. 달려나를 위해! 못 맞췄지로! 아! 비겁한 녀석! 또 남았어! 보물을 찾아서 모아둔다! 아. 자, 다음에. 하가사. 단연이여, 내게 복종. 이 저주받은 힘을 너에게 주노니. 일단 없애고. 제거 처리하죠. 나중에. 진표 사격. 이거 같으면 나쁘지 않겠다. 나팜. 넌 다음 턴에 죽어. 어. 이거는 이세라 보고 가. 아, 딱장 아니네. 미안해. 보물? 수원의 홀? 화려한 예복? 내 카드의 비용이 절반 감소하지만 매 턴마다 카드를 두 장만 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커다란 나쁜 대마법사가 5코네? 야야, 무슨 타노스야? 타노스의 그 절반만 하네? 그럼 베가는 2코에서 3코, 샘은 4코. 놀라워. 그러면 고코에도 된다는 거잖아. 겐티모가 1, 2코, 타우리사는 3코, 마리는 4코. 전설 가자. 이곳에서 싸움을 시작하지 마라. 한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좋아, 가자. 화난 닭 선출집. 바람, 샘, 오랜만입니다, 배신한님.
이번엔 깨무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날 보고 깨무는 거 자제해야 돼요. 이거는 신보 대마법사를 합시다. 얘를 내 손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좋아 보이는데? 치킨과 한다 돌려! 주문 받았습니다! 됐다! 아주 난리지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쟁그사론 유튜브 동조님 안녕하세요. 하루 세팅선. 아, 나 진짜 얘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얘가 그거잖아요. 그 뭐 약간 뭐. 베시나. 뭐 무슨 한해 1코에 그 물약 있지 않았어요? 공교력 감소하는 물약? 나 그건 줄 알았어. 빠르게 끝내주시. 너의 빛이 희미해진다. 이거 5코 때 쓸 수 있어. 아! 아쉬워! 라팜의 손. 예복. 이게 아닌데. 아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난 바보가 돼버린 걸. 아, 다른 카드 다각상이 너무 똑같잖아 이씨. 허경진자. 아, 개망했어. 오, 금칙한 구합. 이게 원래 내가 내는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들의 비용이 사용 감소하지만 내 이번 턴에 죽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무마 시험가가 너프 당했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1, 2, 4 이하 낮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너프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코르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조심해, 좀 사나울 거야. 조심해, 좀 사나울 거거든. 어우, 나 비하나? 빛은 어디로 왔다. 이렇게 고코를 해야지. 어? 난 모든 걸 거칠 수 있어. 난 모든 걸 거칠 수 있어. 아, 박물관 진짜. 아, 진짜. 말체라를 해다 나온 거니? 아, 진짜 망했다. 안녕이여. 이상급 뽑음이 어떻게 해? 이 저주하는 빔을 나에게 주노리. 제가 처리하죠. 내가 공격했잖아요. 내 아름다운 창조물들. 와. 악마. 박물관이 뭐 어때서? 박물관 좋은데. 좋긴 좋죠. 아, 이거는 명치를 달려야겠네. 명치를 달리자. 얘로 때리고 과부하를 치고 달려. 내가 경고했잖아. 너무 조심스러워. 너 정도면 되겠어. 뭐지? 아, 얘한테 할걸. 젠티모인지 몰랐어, 이씨. 암흑으로 뒤덮인다. 일단은, 필요 없는 거 빼야 하는데, 저거. 비폭을 빼고, 그냥 때리자. 너 정도면 되겠어. 제발 처리하자. 내가 경고했잖아. 이거는 100% 쓰네요. 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한번 볼까?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흡혈충 용가리 끝. 다행이네요. 이거는 딱댐을 하자. 때리고 흡수 끝. 짜잔. 이거는 쉽네. 포스가 너무 좋은데요? 삼세라 이 하가사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 배간 아 버프 먹어서 5코 66 쓰냐? 저는 헌 피욕을 봐도 되고 별난도 좋고 멀력도 좋고 화가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되게 나은 것 같은데? 당신의 꿈은 날뛰는 용처럼 위험한 바. 아 얘가 왜 이 언니가 왜 여기서 나와? 얘 보수일 텐데. 영코사 다람쥐 포탄 소환합니다. 아 얘가 제가 다른 영상 봤는데 이게 얘가 보스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리 나오지? 그 상대는 뭐야? 밀리피센트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딱코 불편이라고요? 딱코 좋잖아요. 빠르게 끝내주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 아 이렇게 들고 있죠. 왜냐면 2코 때 이거 쓰고 3코 때 이거 다시 가져와서 좋고 나쁘지 않아. 납하면 손 내고 내 군대와 맞서봐라. 드디어 저주받은 마법에서 풀려났구나. 이건 정말 보랏빛이요. 응? 아 네오는 어디죠? 어 잠깐. 잠깐. 이 목소리는 밀리 자기야. 거기 사악하게 생긴 모험가분. 저 여자를 막으세요. 전 일단 튀고 볼게요. 네? 저요? 왜 튀어? 걔 이 나쁜 새끼야. 비겁한 여자. 어디에 숨긴 거야? 아, 저 아니에요! 아, 얘가 튀었다니까요! 상대편이 카드를 낸 후에 적 영웅에게 3피를 줍니다. 이런 제기를! 여기 있습니다, 투모! 아, 젠장. 아, 씨! 아, 이거를 내자. 아! 아니, 바람은 아니고, 제 아내가 뭔가 조금 안 좋은지 좀 했기 때문에 보랏빛 요새에서 다친 것 같아요.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일단 때리고. 아 에? 아. 아. 오! 너무 크던데? 이게 뭐야? 내 턴이 시작할 때 이하주인을 파괴하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거 없애야겠네. 제가 처리하죠. 바람의 힘을 늘려. 나중에 얘를 써서 얘를 다시 가져올 겁니다. 실력 진수 좋다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얘는 그냥 없애자. 또 없어요. 전쟁이! 제발 소리 없이 신들이여.
나는 다시 깨어난다. 여기 있습니다, 투모. 카드 많다. 끝. 아, 착지품 뭐냐고요. 아, 이게 왜 피가 깎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능력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라팜의 손이라고 그 탐험가의 연맹에 나왔던 라팜의 저주에서 나왔던 저주가 있어요. 그거를 두 장을 상대편에게 줘서 그 각 턴마다 4피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장을 썼을걸요, 아마도? 목숨을 바쳐 그대를 지키는 아이다. 목숨을 바쳐 그대를 지키겠 나이다. 이거 깼어요. 전율해라. 그냥 명치 달려. 아, 이게 타노스 의장 의복 좋은데? 봐봐, 이거 저도 두 장을 상대편에게 주는 거예요. 어? 다 있었네. 어떡하나, 너 이제 피가 없는데. 아유. 아, 딱댐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딱댐을 하고 싶어요. 딱댐을 하고 싶어요. 딱댐을 어떻게 해야지? 아, 딱댐을 어떻게 해야지? 아. 딱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딱된 생각을 해보자. 얘를 때려. 얘를 때려 삼포. 얘를 없애자. 그러면 삼포. 딱댐이네.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질 거예요. 진짜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고맙다, 장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드디어 제가 방송을 한 지 딱 10주년째입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해서 딱 이렇게 10주년이 된 날인데 한 자리가 아닌 두 자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멍청이들아! 보물, 듬직한 부하, 금속 반지. 이걸 얻으면 좋겠다. 그러면 5코나 4코쯤 될 거 아니야. 이거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좋을지는 선택을 좀 해야겠네요. 얜 4코 나오고 얜 2코 나오고 얜 1코. 근데 나는 타노스의 예복 때문에 두 번밖에 못 써요. 이거 그냥 복원할게요. 이거 주문해봤자 많이 없어. 대부분 다 하수인이라서. 놈들이 저 불쌍한 심장부 사냥개들을 가둬놓았다. 녀석들을 불어줘라. 이 옷에서 많이 봤는데? 용암트름 영자지 3, 너가 내린 바위를 소환합니다. 얘 뭐야? 미친! 보스가 괴수였어! 메시라! 근데 그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만약에 저때 그 밀리아스가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커다란 대마법사를 뺄게요. 일단 안 되겠어. 이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팜의 저주 예복. 내 군대와 맞서 보아라. 나는 8코의 근위병. 얘는 야생기사. 듬직한 부하해야겠다. 맞춤형 가보십니다. 용암트름 나오겠지? 아, 다행이다. 용암트름 안 나오네. 일단은 카드를 보죠. 오, 2코에 이거 나오면 되겠다. 3코에. 여기 있습니다, 투모. 다음은, 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뭐가 낫지? 김소. 나중에 얘 살려면 좋다. 싸움이야? 아. 나도 끼어야지. 형이 왜 거시너 나와? 그 다음에 이런 비극이 얼른 클레 남겨야지. 아 아니야 토템을 하고 얘를 하고 그리고 얜 전철 쓸모없거든요. 그냥 냅시다. 아하 각기사 어 체력화 회복까지. 아 만능이야. 용암초롱 언제 나와? 네? 이미 한 장인데 한번 보자. 모든 캐릭터에게 1피해를 줍니다. 이런 거였네. 아. 아 이거를 어떻게 깨지? 얘를 깨고 얘를 없애고 몸춤을 받쳐 그대를 지키는 나이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때리고 때려. 그런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좀 깨겠는데요? 이게 치유 토템 때문에 얘는 좀 문제 없어 보여요. 어? 치유 토템 때문에 얘는 좀 문제 없어 보여요. 안 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임마! 아, 니가 왜 나와? 이거는 얘 살리라 해. 살리라면 이렇게 하고 얘를 때리자. 이 나머지 이제 죽을 문제야. 또 용암토를 하고. 아 들어오고요. 저거 라팜 저주 없애고요. 아 경로 한 장이죠. 일단은 아 구름 좋지. 일단은 피했고 회복시키고 때려. 하 다음에 얘 나오겠다.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치유 토템 놓고 이런 피극이! 글로 남겨야지. 바람의 기운은 느껴보아라. 아예 없애보라 이제. 아, 다음에 이세라 흑기 그로레 승리를 마인마지 준비가 없다. 아. 아 이거 흑기 사각인데. 오 괜찮아. 이거는 흑기사를 없애고 폐악의 충성을 죽었어. 받아 적어야 해. 에이 그냥 얘는 없애자. 나중에 아. 아, 구롤 때문에 안 되겠다. 패스. 아이씨. 치유 토템 때문에 얘는 좀 문제 없어 보여요.
이미지가. 아. 자우비야. 아. 나도 끼어야지. 미치. 용암 투입이랑 연기가 되잖아.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아. 이래를 지키겠나이다. 아 이미 한 단 더 냈다. 없애고 없애고 네. 악몽. 어? 아씨 왜 저것만 없애냐? 치유 토템 때문에 얘는 좀 문제 없어 보여요. 아 이 세라 버려야 하나? 네게. 아 이세락 걸어 있어. 죄송합니다. 아 제발. 아 괜찮아. 아 모든 캐릭터구나. 이거는 깼나? 깼네요. 놈들을 짓밟아라. 오 피해 격노하니까 한방이네. 깼네요. 어우 쉽다. 수많은 야수와 제수들이 달나라 내 거리를 활개치고 있구나. 야 보스 두 명을 없앴네. 아 공자 말체라드는 쓸모가 없었어. 결국 깼네요. 해당 획득. 어 생각보다 쉽네요. 다음은 조금 달랄한 거리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한번 시도는 좀 해볼게요. 아니면 지금 하던가. 두려움과 섬뜩함이 나를 삼키네. 불현듯 돌아봤지만 마주한 건 달빛뿐. 저 앞에 손을 뻗지만